오, 신대시도 쭉 바깥으로 밀고 꼬리 텐트 팍 치고 이렇게 누워서 앞쪽에 모니터 딱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 6인승 오늘 3대가 출고됩니다. 각각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시청 계속 해주실 거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오늘 또 3대의 출고 차량 대기 중입니다. 자, 오늘의 3대 차량 모두 동일한 작업을 했다기보다는 각각의 약간씩 틀린 점이 있는데 또 역시 퀴즈 낼까요? 세림씨 오늘? 글쎄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 어떤 결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출고 영상 차량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자 검정차부터 갈까요? 자, 본 차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고요. 자, 이렇게 측면에서 한번 비춰주시죠. 전체적인 디자인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아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요즘에 여러 특장 회사도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있지만 물론 디자인 외부 디자인은 보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특징은 이렇게 앞쪽이 날렵하다는 거. 그리고 사진에 첨부하겠습니다만 후석의 보조 제동등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 차량 내용 보셔야죠. 자, 일렬 쪽 열어보겠습니다. 일렬 쪽 본 차량은 이렇게 스탑앤고 버튼이 없는 걸로 봐서는 가솔린 즉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 가솔린 9인승 차량이고요. 이렇게 새들브라운 컬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킷 시트가 되어 있네요.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고 보조석 10.5인치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그리고 쭉쭉 내려갑니다. 바닥 쪽에 이렇게 컬팅 자수 베이스에 라인 매트 깔려 있는 모습 이제는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고요. 2열 쪽 살펴보겠습니다. 2열 쪽은 역시 사이드 스텝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컬러 선택을 했고 역시 현재 압복이 되어 있는데 본 시트도 사실은 회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자주 설명을 했죠.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한 번에 되는 레버 아트원의 특허 출원 중이고요. 역시 회전도 바로 됩니다만 회전 시트는 다음 차량에서 보여드리고 하고 실제로 한번 착석을 해보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열로 들어가서 이렇게 착석을 했습니다. 현재 목베개 되어 있네. 현재 목쿠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성인 제 키가 173이고 한 번도 카니발 차량에 앉아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대리해서 제가 이렇게 앉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튼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열 전동 침대 시트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앉아봐야죠. 3열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에 착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뒤쪽에 이렇게 누우면 플라스틱이 닿죠. 플라스틱이 닿습니다. 왜냐? 전동 침대 시트가 약간 높기 때문에 아이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키 큰 어르신 분들이 탈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를 살짝 띄워서 이렇게 뒤에 헤드리스트에 대주면은 아주 아주 편안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두 명이 본 전동 침대 시트는 교통안전공단 TS 좌석 및 그 잠금 장치에서 2인승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세 명 타면은 안 됩니다. 예, 두 명이 타셔야 되고 여기에 열선 팔걸이 스위치 있고 일단 이렇게 성인이 타도 충분히 장거리 갈 때 편안하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량으로 또 이동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역시 다음 GV277번에 이어서 278번으로 하겠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이고요. 보면 볼수록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이렇게 바디킷, 전후 바디킷, 그리고 사이드 스텝, 뒤쪽에 좀 이따 비춰줄까? 듀얼 머플러까지 한 나름 외관 쪽에 멋을 냈죠.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반사 필름으로 되어 있고 실내 쪽
간단히 살펴봅니다. 자, 실내 쪽은 현재 역시 본 차량도 스타뱅크가 없는 걸로 봐서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이렇게 새들브라운 컬러 동일하죠. 목 쿠션이 안 돼 있지. 아마 목 쿠션 없으면 카니발 못할 텐데. 그리고 냉온 커블도 장착 안 돼 있고, 그리고 바닥 쪽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맞죠? 네. 체크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거 뭐 기본이고, 2열도 역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자, 본 차량은 이렇게 회전 시트를 이렇게 미리 해 놨습니다. 역시 바닥 쪽 살펴보면은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을 선택을 했네요. 새들 브라운과 로우 브라운 컬러도 조화가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차실로 들어가서 역시 또 회전 시트에 앉아봐야죠. 회전 시트의 뒤보기 버전. 오, 목 쿠션 어디 갔지? 아, 목 쿠션 없으면 반칙입니다. 그죠? 목 쿠션 있어야 됩니다. 아마 본 손님 목 쿠션 안 사가시면 차 출고하지 마. 네. 진짜 목 쿠션은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뒤보기 회전 시트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는데, 아톤 회전 시트는 전후 좌우 이동 한 레바로 되고, 이렇게 회전 시트를 했을 때에도 순정 시트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방석이 높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역시 허니콤 플라인들은 당연한 거고요. 역시 후석 쪽에 현재 승차 모드 침대 시트인데 승차 모드로 되어 있죠.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마주보기를 할 수 있는 버전이죠. 그리고 이렇게 레바를 당겨서 앞으로 전동 침대 시트를 당기고, 사실은 이제 신발 벗어야 되는데 이렇게 발을 안 닿습니다. 손님 차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정말 모니터 시청하면서 장거리 가도 마치 의전석에 앉은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회전 시트가 요즘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마찬가지 운전석 뒤에도 회전시키면은 상당히 넓은 레그룸 발생합니다. 그리고 후석에 있는 전동 침대 시트는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 자유롭게 이동을 하죠. 자, 이 버전은 이렇게 한쪽만 회전 시트를 하고 제가 영상 담고 있습니다. 역시 다음 차량도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죠. 다음 차량으로 가시죠. 아참, 세림씨, 가장 중요한 거, 다음 차로 가기 전에 전기장치 오늘 소개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죠.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건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까지 신의 한수. 자, 싱킹 열었습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아투원의 올인원 파워뱅크 AP330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포함된 AP330으로 모델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 공간 또 남습니다. 즉, 300A에 3000W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 수납 공간이 남도록 이렇게 올인원 파워뱅크를 만들었고, 자, 소화기가 왜 이쪽으로 옮겨졌을까요? 세림씨 아세요? 혹시? 저쪽 공간에. 아, 진짜? 아, 그리고 무시동 히터도 가솔린 전용 에바스페커 있고, 소화기가 왜 여기로 갔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자, 이 부분에 소화기를 떼고, 릴레이, 그리고 휴즈 박스를 넣어 놨다는 거. 정말 이것도 신의 한수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아톤 차박용 전기장치. 반대쪽도 한번 비춰주셔야죠, 세림씨. 반대쪽은, 아니, 이쪽은 뒤쪽에서 설명을 합시다. 네, 전기장치, 네. 그 스위치 패널은 뒤쪽에서 설명을 하고, 자, 본 차량 역시도 6인승 황제 차박 전기장치까지 모두 마친 차입니다. 자, 여기서 시청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선생님씨. 옆에서 좀 한번 비춰주시죠, 쭉 뒤로. 아, 역시 우리 신 PD님은 카메라 비추는 기술이 남달립니다. 뭐 정말 차도 예쁘고, 그리고 봄날 경치도 예쁜데, 다만 제 얼굴이 좀 안 됐는데,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차를 보십시오. 자, 본 차량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새들 브라운 컬러. 현대자동차 아닌데 이건 빼야지. 이건 기아자동차가 아니고 아트원 글로벤 마크가 새겨진 이렇게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도 보고 있고요. 1열 쪽 보시면 완전히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1열 쪽에 시트를 왜 당겨놨는지 이유를 2열을 보시면 알겠죠. 자, 이건 잠깐 2열을 보시면, 자, 2열 쪽에 비춰봅니다. 자, 이렇게 양쪽을 회전 시트를 하고 최대한 회전 시트를 앞쪽으로 밀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 차 다 동일합니다. 모두 이렇게 가능한 건데 하나하나 틀리게 보여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보기.
티복이 되어 있죠. 목 쿠션 있어야 돼. 목 쿠션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역시 운전석 뒤쪽도 디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동 침대 시트는 뒤로 완전히 빠진 상태죠. 테일게이트 밖으로 이렇게 쭉 레바를 통해서 롱레일 통해서 쭉 나간 상태에서의 이 넓은 한번 비춰주죠. 넓은 레그룸 정말 넓죠. 이 넓은 레그룸에 물론 뭐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타 뭐 아이스박스를 놓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용자의 어떤 용도에 따라 틀려지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넓은 레그룸 회전 시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요즘에 6인승 황제 차박시의 회전 시트는 거의 대부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해도 그 값어치 이상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뭐 박수를 쳐야죠. 그리고 뭐 허니콤 블라인드 당연하고요. 자, 이렇게 뒤쪽에 침대 시트로 되어 있는데 이 침대 시트의 최대 길이는 1750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빼고 베개를 옮기면 최대 1850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185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불편하지 않죠. 왜냐? 전동 침대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2열 회전 시트와 조인을 하면은 아마 2m 키 되시는 분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회전 시트가 정말로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뒤로 차실 밖으로 침대가 빠져도 아시죠? 여러분들 뒤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만 있으면은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차실이 되는 거. 특히나 한 겨울에도 물론 우레탄 창까지 있으면은 꼬리 텐트, 리어 텐트가 유용하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꼬리 텐트, 리어 텐트를 하면은 정말이지 이렇게 넓은 전체 공간이 차박, 차실, 거실 공간이 된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상부 쪽도 설명해줘, 세림 씨. 자, 이렇게 우선은 늘 자랑하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 빨리 옵니다. 빨리 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세림 씨? 에어컨이죠. 그렇죠. 에어컨, 바람, 송풍구, 에어덕트 구조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더불어 지난번 영상에 설명해드렸다시피 이렇게 펠리스에도 송풍구, 일반 차량에는 일반 송풍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풍이 불면은 머리, 이렇게 직풍이 불면 머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는 펠리스에도 확산형, 이렇게 닫고 돌리면은 바람이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더울 때는 직풍으로 내려도 되겠죠. 즉 네 개의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게 하는 기술 쉽지가 않습니다. 여름에는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측면 쪽에 샤무드. 와, 부드럽다. 샤무드. 그리고 은은한 조명, 색상의 밝기 또는 색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은은한 조명 아트원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체 천정이 7개의 금형으로 조각조각 합쳐졌기 때문에 잡소리가 나지도 않고 사실 정말이지 디자인 아무리 보면 볼수록 보면 볼수록 예쁜 디자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 디자인 중요한 거 아니죠. 앞쪽에 29인치 앞쪽으로 돌려주셔야죠. 심피디님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쪽에 29인치 늘 강조합니다. 물론 인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기능이 들어가 있죠. 즉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무시동 상태고요.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우리가 볼륨을 키면은 이렇게 아주 훌륭합니다. 볼륨을 키면은 소리가 지금 현재 요 자체 스피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죠. 정말이지 시대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이게 시대가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모니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모니터에 관한 상세한 설명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총 3대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9인승 전부 다 가솔린 맞죠? 네. 가솔린 차량의 실내도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모두 다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미된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2명, 3명이 차박을 할 수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저 혹시나 설명 빠진 거 있으면 다른 영상 참조하시고요. 역시 오늘 또 후속에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 쪽에 전기장치도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심피디님 가시죠. 자, 후속 밖에서 헐까 하다가 제가 신발 벗고 거실이 안에가 좋아서 안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침대시트 롱레일을 통해서 뒤로 빠진 상태 자 앞으로 쭉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은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버전입니다. 트렁크 테일게이트 닫히는 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은 공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누워서 후석에 모니터 컨솔 리모컨이 있죠. 컨솔 리모컨으로 보고 싶은 거 발리를 볼까요? 발리 쪽 딱 틀면은 이렇게 광고 안 뜨나? 광고 안 뜨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노래방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안에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은 세상이다라고 한번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모니터가 없으면 꽝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하이리무진을 많이 선택하고 하이리무진이 예전에는 뭐 연예인 VIP분들이 탔다 하면은 지금 완전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아투은 글로벤 하이리무진 물론 기아에도 하이리무진 나옵니다만은 아투은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모니터 시스템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정말 정말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화질 짱. 요즘에 실시간 뉴스도 화질 정말 정말 깨끗하고 YTN뿐만 아니고 뭐 SBS, 뭐 KBS 뭐 그죠? 또 뭐 있어? MBC 전부 이렇게 실시간 유튜브 쪽에 방송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지 말고 자 전기장치 설명해야죠. 저 건방지게 잠깐 누워서 하겠습니다. 아 메인 판넬 정말 깨끗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XCT905 내가 없애라고 그랬는데 다음번에는 없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패널을 위쪽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밑에 쪽에 수납 작은 수납 공간이지만 사실 이 부분도 살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심한 배려죠. 그리고 위쪽에는 무시동 히터 길게 누르면은 당연히 켜집니다. 에바 스페커 신형 가솔린 전용 제품이고요. 그리고 메인 스위치 이 메인 스위치부터 켜줘야만이 220V 작동 그리고 스위치, 본 스위치는 뒤에 트렁크 테일게이트 캠핑 등입니다. 그리고 도어 이거 누르면 세림씨 잘못하면 쫄지 마시고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다시 열리는 즉 키를 찾든가 아니면 앞으로 가서 조작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12V 90A 그리고 USB 충전 포트 뭐 C가 아울렛 포트 매일매일 설명했던 건데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깔끔한 패널 그리고 220V 출력 단자 예전에는 앞쪽에 있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이쪽에 그 윈도우 백 설치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220V 출력도 이쪽으로 빼줬습니다. 물론 여기다 꼽고 3구째 하면은 후석에서 캠핑할 때 전자레인지 뭐 어떤 제품이든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투원 파워뱅크 올인원 AP330이 이 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박용 전기장치 AP330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정말 아투원에서 이렇게까지 완벽한 차박 만들기까지 물론 하이루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투어는 하이루프 제작이 1번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이렇게 실내 튜닝 그 중에 가장 유행하는 것은 황제 차박 6인 그리고 요즘에는 전기장치가 대세인데 전기장치도 아투어에서 AP330 오리지널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는 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자 이렇듯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 좀 아우 너무 어두운가? 그러면 약간 아,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한다고 뭐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피부 관리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내용들 차 내용들 보시고 잘 선택하시면은 아마도 이 시대에 패밀리카 데일리카 스텔스 차바 그리고 평소에는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승용차 하나 뭐 한 집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8,000, 9,000 럭셔리 시트 결코 럭셔리하고 호화스러운 카니발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듯 사용자가 정말이지 실속 있게 탈 수 있는 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기아 카니발 물론 하이리무진 포함이고요 출고 대기 시간 상당히 많은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늘 설명하 하지만 이미 선주문원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은 뭐 최소 2개월 아니면 3개월 이내로 이렇게 튜닝 원하시는 튜닝까지 포함해서 출고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역시나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늘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들 그리고 제 얼굴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30일 토요일입니다. 저희 직원들 정말이지 4월달에 고생 많이 했고요. 출고 차량도 많이 마무리해서 고객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즐거운 주말이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